광주시가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해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은 여행지 방역 강화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약 24억 6,8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4월 중 자치구별로 방역관리요원을 모집한 후 교육을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주요 관광지 43개소에 187명의 방역관리요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여행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이 조성되고 광주 관광업계의 일자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은 관광업계 실휴직자 또는 휴폐업자, 관광통역안내사, 여행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하며 세부 내용은 4월 중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심 여행지 조성과 관광업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봅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